아까 퇴근할 때 나랑 같이 마트에라도 들리자. 아이, 괜찮다니까. 그럼 언니,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잘게. 언니 딸 꼭 붙었으면 좋겠다. 고마워. 이게 뭐예요? 매일 잘 찍으라고 포크 주는 거야. 잘 풀라고 화장지. 딱 붙으라고 따풀. 감사합니다. 매일 시험 잘 봐, 친구야. 고마워. 화이팅! 화이팅! 동서 씨, 합격입니다. 네. 미소리는 오늘 일찍 쉬어. 내일 시험 잘 봐야 되잖아. 컨디션 괜찮지? 내일 일요일이라 영훈 유치원 안 가는데 삼촌이 봐야겠네. 삼촌 내일 시간 돼? 그럼 내가 다른 건 다 안 돼도 시간은 되지 않냐. 엄마도 내일은 휴가 냈어. 영훈이 걱정하지 마. 엄마 왜 그래? 어디 아파? 몰라. 나부터 배가 좀 아프네. 누나, 내가 가서 약 사올까? 약은 무슨. 이따가 매실 차 한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. 어이, 먹어. 저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? 어쩐 일이에요? 왜요? 이게 뭐예요? 범수 형이 그러는데 미소 씨 내일 시험 본다면서요? 사장님이 그래요? 예. 미소 씨 시험 잘 봐서 꼭 합격하라고 제가 주는 행운의 마스코트예요. 행운의 마스코트요? 열어봐요. 이거 목걸이 시계네요?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은 대학 시험도 취직 시험도 다 한 방에 붙었거든요. 시험 볼 때마다 그 시계 걸고 봤는데 그 시계가 시험 행운을 갖다주는 것 같아요. 그럼 이거 소령 씨한테 소중한 물건이잖아요. 당연히 소중하죠. 근데 뭐 제가 뭐 시험 볼 일도 없고요. 미소 씨 꼭 붙으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니까 시험 끝날 때까지 꼭 걸고 있어요. 미소 씨 이번엔 꼭 잘 될 거예요. 고마워요, 소령 씨. 아유, 뭘요.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죠. 미소 씨가 저 와이셔츠도 선물했잖아요. 이거 미소 씨가 선물한 건데 잘 맞죠? 네, 잘 어울려요. 저, 지효 씨. 아, 예, 아주버님.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? 저, 아무래도 장모님이 걱정이 돼서요. 가봐야겠습니다. 죽이라도 좀 준비해 주시면. 아, 예.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. 아, 예. 아닙니다. 저, 제가 가는 게 낫겠습니다. 예. 여기. 예. 갔다 오겠습니다. 또 있네. 아주버님한테 뭐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?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엄마가 이 집 종이야? 이 집 하녀야? 나 엄마 이러는 거 싫다고. 누가 듣겠어. 나 진짜 이 집에서 살기 싫어. 이 엄마 생각하면 그냥 죽어라 공부하면 돼, 석빈아. 그 노인네 매일 손자 찾는다고 눈이 시뻘게.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피가 말라. 저 노인네도 손자가 죽었다고 마음을 접어야지 마음이 편해. 찾지도 못하는 손자 매일 찾는다고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낫잖아. 석빈아, 이 엄마는 네가 앉을 자리 엄마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. 그거 너도 원하는 거잖아.